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버려야 할 것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버려야 할 것, 정철호. 버리고 버려도 끝이 없습니다. 그건 지금까지 버려야 하는 것을 못 버렸기 때문입니다. 그래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이내 마음입니다. 네, 오늘 시는 버려야 할 것으로서 저도 살다 보니 많은 것을 모으게 되었습니다. 이건 언젠가 꼭 필요할 거야. 이거는 과거의 추억이 어린 거야. 이것은 다음에 써야지 하면서 모아둔 것이 창고에 가득합니다. 그 중에 어떤 것은 정말 나는 이거 너무 아까워, 너무 쓰기 아까워 하다가 보니 못 써서 나중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가장 소중한 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것은 어떤 걸까요? 옷도 그렇죠.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은 입지 못하고 아끼다가 어느 날 곰팡이가 쓸고 해서 눈물을 머금고 버리기도 합니다. 그러지만은 그냥 청바지나 싸구려, 그죠? 그런 것들은 늘 입고 다닙니다. 어떻게 보면 참 모순 같죠. 그래서 저는 이 버려야 할 것에서 이야기한 것은 또한 그것입니다. 뭐냐면 버려야지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죠? 마음도 그렇죠. 버려야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욕심껏 많은 걸 채워두면 결국 어떻게 되죠? 새로운 것을 얻지를 못하고, 그저 보다 새로운 길을 찾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? 끝까지 버려야 버리지 못하는 것은 당신에 대한 마음입니다. 사랑의 마음은 그저 색깔도 모양도 냄새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버려야 할 것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